제가 이제 연예인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근데 결혼할 때는 정말 저 막 드레스만 입고 막 살살하고 사는 줄 알고 왔거든요. 네. 와서 보니까 정말 드레스는 커녕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예. 뭐가 힘드냐면 제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라는 게 그렇죠. 그때 저희 때만 해도 현모 양처가 꿈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현모 양처가 되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내가 뭐를 해야 될까. 그때 꽃꽂이가 되게 많이 배웠어요. 예, 예. 그래서 꽃꽂이 강사를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애기 둘 데리고 버스 두 번씩 갈아타고 어머. 다니면서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예, 그래서 이제 꽃꽂이로 좀 많이 좀 생활이 그냥 편하게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고 하면서 그때 초등학교 영어 공부가 막 유행했어요. 예. 네, 그래서 영어 공부 해보자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 하면서 또 아이들 가르치게 됐어요. 우리 애들부터 가르치다가 친구들 가르치다가 예. 나중에 영어까지 하다가 예. 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아이들 유학 보내면서 아이들한테 편지 쓰다가 작가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힘들었지만 되게 지금의 내가 있는 과정 예, 이렇게 예. 와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참 지금 내가 좋아요. 그러네요. 네. 제가 지금까지 아내를 좀 존경하는 것은요. 네. IMF라는 그 어려운 상황에 예. 우리 아이들이 이제 둘이 캐나다 유학 중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고민을 제가 했었어요. 돈 보내야 되는데 환율도 좀 많이 높아졌고. 그렇죠, 그렇죠.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 애들한테 이 유학 비용을 좀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는 걸 보고 네. 지금까지 그건 제가 참 너무 아주 고맙다고 항상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경제적인 불안감으로 늘 불안하셨다고 했는데 네. IMF 시절인데 아들 둘이나 유학을 감당하셨어요? 네, IMF는 IMF 전에 보냈었죠. 네, IMF 그러니까. 전에 보냈는데 이제 IMF가 터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남편 직업이 네. 불규칙하니까 미안할 따름이죠. 제가 그냥 또 모르겠어요. 아직 제 이 마음이 딸이면 또 모르겠는데 아들은 가장이 될 건데 예, 예, 예. 얘네들을 누가 어느 여자가 와가지고 나처럼 고생하면 안 되겠다. 예. 아 정말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잔소리 안 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순탄하게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은 예. 제 옆에 있는 예. 이분 덕분입니다. 아, 아니 근데 제가 힘든 순간에도 아니 근데 제가 한, 저한테 아니 구박 한번 안 했어요. 아 자꾸 아니 근데 제가 또 고마운 거는 뭐냐면 막 촬영하고 새벽까지 하고 늦게 들어와서 자는데 애들한테 돈 보내야 돼. 내가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은행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집이 이렇게 보면 육교 건너서 은행을 가는데. 그 뒷모습이 그래요. 어깨 뒷모습이 너무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또 안쓰럽고 남자들도 그렇죠 왜 안 그렇겠어요. 그냥 고맙게 생각하죠 서로.